저는 이름으로 오늘은 집에서 낚싯대를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 철에 고래미루가 제가 여러분들 잡으러 많이 다닐 때에요. 저 원투대다든지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낚싯대 청소하는 거 원투대만 아니고 국가싯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청소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만의 청소하는 겁니다.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나는 대로 청소를 하겠죠. 저만의 청소하는 겁니다. 자, 일종의 자 뒤에 마개 자체를 풀어줍니다. 마개 자체를 풀어주고 그 단체 요거 자체도 이렇게 풀어줍니다. 여러분들 자 캡도 풀었습니다. 여러분 캡 풀었거든요. 캡을 풀러 놔놓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씩만 빼내주세요. 여러분들 조금씩만 빼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열고 나면 여기에 열고 나면 약간의 경사를 줄 수 있죠. 약간의 경사를 주고 이렇게 물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. 이걸 좀 수압을 좀 세게 해서 좀 넣어줍니다.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물려주고 다시 씌워보면은 요 밑에 물이 나옵니다. 요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. 이거 한 3분 내지 4분 역할을 해주십시오. 그러고 나서 마른들레갖고 한 칸 잘 닦아주십시오.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. 이번에는 굉장히 귀중한 자리입니다. 여러분들 수돗물 정수 좀 담그고요. 정수 좀 잠갔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제가 니를 뺐습니다. 자, 니를 뺐죠. 그쵸? 니를도 제가 요런데 물을 품어가지고 지금 세척을 했습니다. 세척을 했는데, 자, 이 세척 과정을 이 숲을, 이것 자체를 제가 세척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세척하는 자체를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물이 나오고 있죠. 그죠? 자 여기에서 낚시줄이 있는데 빠집니다. 한 1분 정도 이렇게 다 해줍니다. 한 1분 정도. 자, 여기서 이것만 시끄덕해서 문제가 아닙니다.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,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척을 안 했다. 그냥 낚시 갔다 와서 보관을 해놓고 다음에 또 낚시 나갈 것이 있죠. 그 잘못된 생각이거든요. 자, 금방 여기에 제가 물을 품어봤습니다. 물을 품어보면은 여기에서 알아땡기보면은 짠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자, 짠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자, 짠물 그 과정을 안 나오도록 매시켜줍니다. 여러분들께 제가 내만의 낚싯대 청소하는 방법입니다. 섣불에. 자, 요런데 구멍에도, 요런데 구멍 자체 내에도, 요 밑 안쪽에도, 구멍 자체 내에도, 이런데도 다 씻어줍니다. 왜냐하면 모래가 들어가 있는 거, 그걸 빼내줘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에서 청소를 매 해주고 합니다. 그러면은, 예를 들어서, 자, 이게 빼지를 못하면은, 집에서 요런 낚시 막기를, 요런 동태 막기를 여러분들이 샀을 때, 버리지 마십시오. 이렇게 큰 거는. 저 같으면 안 버립니다. 집에 막 3개고 4개고 모다 놓습니다. 저는. 그러면은 언제든지 줄을 바꿀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여기 있는 줄을 저는 세척을 다 하고 나서 여기로 줄을 앵기에 감습니다. 그러고 나서 여기 안에 이거 만약에 안에
안에 이거를 만약에 이걸 안 풀었다 이라 한다면은 요 안에서 염분이 체인다 했었다. 염분 접촉. 염분이 체인다는 거는 안에 새가 녹이 썹니다. 새가 녹이 썰게 되면은 줄도 못 설 뿐더러 이것도 못 썹니다. 예. 엄청나게 귀중한 자리입니다. 요 자리가. 완전히 진짜 귀중한 자리입니다. 꼭 이거를 청소를 하십시오. 강제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이,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절로 앵기고 아까 요 막기에다가 앵기고 그러고 나서 딱 절로 앵기고 나서 요 안에 수건으로 다 닦지고 안에 수건으로 다 닦습니다. 이렇게 요 안쪽 편에 하고도 요 안에 하고도 수건으로 다 닦습니다. 자 이렇게 매 닦아놓습니다. 저도 요거 방 안에 들어가서 풀려야 되기 때문에 절로 감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리고요. 그리고 지금 요게 자체 내에서 니일에서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니일에서 지금 요 내는 요 소풀입니다. 자 니일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요 애가 예, 다 올리실 단계에서 요게는 요 그루스 주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 낚시점에 가면 그루스 팝니다. 자 요게도 발라주고 요게도 요게는 조금 더 능하게 발라준다면은 이렇게 감아보면은 안쪽에 지가 그루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돌려주면 그루스가 들어가는 자체를 보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자,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죠? 자, 오늘 낚시점에 많이 파는 겁니다. 자, 요거를 요는데 베일 자체 요는데 조금씩 이어주면 됩니다. 요는데, 그 다음에 요게 손잡이 있는데, 여러분들 있는데 배아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걸 이어주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겠죠. 그렇죠. 자, 오늘은 집에서 제가 낚싯대를 여러분들과 같이 청소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낚싯, 지금 한참 백사장을 쓰고, 지금 깨잡고 그 다음에 보레미를 잡고 이럴 때는 낚싯대 필히 청소를 해 주셔야 합니다. 청소를 안 해주면 잘못하면 이 낚싯대 안쪽에서 안에다가 요 끝에 되는 자랑 부러지는데 요 안에가 모래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래가 들어가 있으면 요 안쪽을 이렇게 오면 바시락 소리가 납니다.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날 때는 여러분들 필히 청소를 해 주십시오. 이렇게 지금 저는 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거든요. 지금 엄청나게 좀 조용하게 내려가잖아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해보았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청소를 낚싯대 청소를 하는 비결이 있겠지만 저는 아주 너무 오래 전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사용을 한 결과에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방송에다가 올려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볼까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